광주시 교육청 국감은 명진고 해임교사의 실물 크기 사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재단 관계자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교단을 잃은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며 학생들이 만든 등신대입니다. 아이들의 졸업앨범을 찍는 날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졸업식에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교비를 유용하고 스쿨미투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연 학원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자리에서 물러난 전 이사장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손해가 보지 않는다면 아 그래 그 의견 서로 맞춰서 따라가자. 학교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학생들까지 고소한 재단 측의 대응에는 호통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합니까?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또 도연 학원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교원 소청 심사 등 행정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